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여섯 가지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효와 부작용, 유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발병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강의했는 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쭉 보면 이런 주제들로 따라서 제가 다 이번 6기 강의는 제목에다가 6기라고 표현을 해뒀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최근 거를. 그리고 이제 요 6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1월부터 7기 모집해서 할 때 그때 앞부분에 마저 못 들으신 부분을 마저 보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의 이야기고, 그 다음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또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주제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자, 이제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치료의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증상관리에서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요거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 촛불 배정주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에서 여기까지 강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강의를 2시간 하고 그 다음 질의응답 2시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치료의 방법입니다. 요거 지난번에 보셨었죠. 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또 환경에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서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하고 처음에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치료의 방법 10가지를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요 하얀색으로 된 것, 요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거든요. 요걸 제가 오늘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먼저 환기하는 의미에서 치료의 요소 10가지. 결국 이게 이제 치료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병이 나을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자면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도 정보 제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정보 제공이죠. 이 병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지식도 이 병이 어떤 병이다 하는 지식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이제 당사자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튼 이 병과 병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심리 상담.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 여건이 보면 심리 상담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완전 병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급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약 먹이고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그리고 가족의 지지, 지원, 요 세 가지 요소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꾸준한 심리 상담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훈련.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각 구와 군마다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구 군 단위로 다 설치되어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활훈련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와 군 단위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재활기관이 있어요. 그 사회복귀시설에는
입소 시설도 있고 이용 시설도 있는데 입소 시설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먹고 자면서 생활을 이제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입소 시설이고 이용 시설은 하루에 낮 시간에 보통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면 좀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제일 지금 기능이 안 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기능이 좀 높은 사람들은 가게 되면 저기 가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부모들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종류로 보자면 뭐 낮 시간에 보낼 수 있는 데가 낮병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 사회복귀시설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구분이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원래의 목적상으로 하면 다 하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낮병원은 증상을 일단 경감시키는 치료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둬야지 되고 원래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은 그야말로 초점이 재활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후에 직업 재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직업생활 하나가 대인관계 그 부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부분이 바로 이 직업과 관계된 부분이죠. 취업과 관련된 노력이 거의 지금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절실한 도움이 하나가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인관계와 관련된 이 부분인데 아무튼 원래대로 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하는 기능 내지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게 이 사회복귀시설 이런 재활기관들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의 지원이 워낙 빈약하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건에서 지금 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가서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수 환자들이 거기 가보니까 자기보다 사람들이 못한 것 같고 내가 뭐 별로 도움 받을 게 없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가서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환자들이라도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당사자들이라도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병이 발병하게 되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발병하게 되면 사회생활 기능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기능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로 바로 다시 복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간 계단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세심하게 많이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그 이제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간 계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낮은 기능에서만의 훈련을 시켜주고 도와주는 사회복귀시설만 있다는 건 계단으로 따지자면 첫 계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계단들이 더 있어야 결국 사회복귀를 할 텐데 첫 계단 하나만 지금 만들어 놔놓고 정부에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이 매우 절실한데 우리가 가족분들이 어떻게 당사자를 대하느냐 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가족 지원이 절실한데 문제는 이 가족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해도 두 손을 다 놓고 싶은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한테 교육을 들어도 그렇고 어디 가도 가족들한테는 자꾸 추가적인 요구만 하죠. 가족들이 당사자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등등 되니까 가족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아무튼 그런 부담들이 많은데 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지원이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가족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지원 대책들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좀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치매는 그 치매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에서 보자면 조현병, 조울증보다 좀 앞서가고 있죠. 치매는 뭐 워낙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또 요즘 노인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하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치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거의 집안이 풍지박산 날 정도가 됐죠. 과거에 예를 들어 한 30년 전이나 이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누가 그 부모님을 모실 거냐를 두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니까 그 다음에 그 간병을 꼬박 가족들이 맡아서 했었어야 됐는데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뭐 며느리들 가출하고 뭐 등등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치매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이제 정부가 치매 문제에는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전국 방방곡곡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치매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게끔 뭐 어떤 간병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다 또 치매 노인들의 유치원 같은 낮 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고 또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요양보호사인가요? 간병인인가요? 하여튼 무슨 자격증을 따면 가족인들이 하는 활동 자체를 그 인정해서 돈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치매 노인을 여전히 치매 노인을 가정에서 자식들이 뒷바라지하고 감당한다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많이 만들어놔서 과거에 비하면 차차 그래도 좀 수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신장애 가정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제도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족이 정신장애인을 꼬박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치매 노인네들 쪽에서 간병인 제도처럼 가족이 자식을 치매 노인을 직접 돌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듯이 집에 자식을 데리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야지 되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환자 출신이 다른 환자들을 돕는 거죠.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를 본인이 10년을 겪었다, 20년을 겪었다, 30년을 겪었다 이런 당사자들 중에는 노하우를 많이 가진 당사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들을 돕는 것,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고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10년씩, 20년씩, 30년씩 자기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가 많은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가족이나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동료 지원 제도죠. 그래서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조금씩 하려고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시범적으로 몇 명 정도 고용을 해서 서울 쪽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동료 지원가를 뭐 고용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더 대대적으로 사실은 확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동료 지원가 자격증 제도가 법적인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우리로 따지면 이런 의료 보험과 같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이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법적인 자격이 사실은 돼야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료가 동료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정부라든지에서 실제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뭐죠?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답답하고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정 방문 서비스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 들어와주고 계속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매우 좋은 인력이 동료들이에요. 같은 동료들이고. 그래서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애를 집에 찾아 들어가서 결국 집에서 계속 만나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주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사회복귀시설이든 이런 데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력이 사실은 이 같은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 자기 직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한 뭐 20대 전후에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에 발병을 해서 거의 뭐 10년, 20년, 30년 세월을 정신병원만 들락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다른 사회 일반에 대한 다른 지식은 쌓을 기회가 없었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정신병원에 대한 지식, 정신과 환자들의 삶에 대한 지식은 바삭하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년씩, 20년씩 이 병을 앓은 당사자들이 가진 그 노하우가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거든요. 예를 들어 환청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는 부모님들 경우에 다들 애가 망상 때문에 망상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서 절절매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은 다른 당사자들이 망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할 때 그걸 잘 다뤄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걸 뭐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뭐 충분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나 이 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놀란단 말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어떤 증상이나 여러 부적절한 그런 행동들을 보고서 놀래서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잉 대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당사자들끼리는 뭐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고 워낙 많은 경우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별것 아닌 듯이 대처해 줌으로써 상황을 잘 무마시키고 넘어가죠. 그런 것도 있고 자기도 또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절절매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들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런 것도 비교적 잘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에서 어차피 정신건강복지센터든 또는 사회복귀시설이든 이거 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 있다 또는 좀 큰 데 같으면 20명이 있다 할 때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명 같으면 10명 중에 적어도 2명은 당사자 출신들이 있어야 된다. 한 20%면 20%, 30%면 30% 인원을. 그리고 이거는 정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잘라낼 필요 없이 기존의 직원이 10명 있으면 거기에 동료 직원과 2명 더 붙여주면 되거든요. 사회복귀시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직원 5명 있으면 거기에 동료 직원과 2명 더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의지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족협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 가족협회가 보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죠. 이것도 수많은 걸 요구하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실효성 있게 결과를 못 얻어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구할 때 뭘 요구해야 될 거냐. 우선순위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료 지원과 배치 문제예요. 이거를 법적인 자격증으로 만들고 의무적으로 다 고용해라. 이것만 관철시켜내면 대번에 몇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료 지원과 제도를 도입할 거를 이걸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정 방문 서비스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되죠. 자,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기회, 특히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당사자들 결혼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그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 또 친구 사귀고 싶어 절절매는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요즘 다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 같은 것에 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하여튼 많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희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약을 처방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희망을 처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분들도 당사자들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찾으러 나서야지 됩니다 이야기예요. 희망을 가진 다른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가진 가족분들을 만나야지 되죠. 또 우리 당사자들도 본인 자신의 미래가 안 보이고 암울하고 희망이 안 보이면 같은 병을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딛고 일어서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만나러 발견하러 다녀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희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완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의 증상을 뿌리쳐 뽑아야 된다. 병의 증상이 없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병의 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죠. 내가 매일매일 만족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삶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증상이라고 하는 게 왕왕 보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핑계거리로 등장하는 수가 많아요. 사실은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이 당사자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다들 이쪽 병의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생활이 겁난다, 사회생활이 두렵다 하는 거예요.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 방 안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데 그 세상으로 나가야지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갈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핑계로 등장하는 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병이 있는데 이런 내가 불안감이 매일 너무 심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불안을 잠재워야지 돼. 라든지 환청이 매일처럼 소리로 들려서 이 환청이 없어져야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지. 환청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라든지 이렇게 병의 증상이 핑계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의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매우 중요한 게 자기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사 증상은 깨끗하게 다 안 없어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것이에요. 우리가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서 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하고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본인에게 물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 증진. 자존감이 다들 바닥이잖아요. 자존감, 자부심. 이걸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그리고 자존감 증진. 이런 요소인데 이 요소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요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거냐 어쩔 거냐 치료가 될 거냐 말 거냐 나을 거냐 말 거냐는 결국 당사자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노력에 달려 있는데 당사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세 영역입니다 하는 거죠.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한 가지가 일. 일을 해야 된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행히 뭐죠?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이 되면 좋고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눈을 뜨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매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간관계. 인간관계, 일과 인간관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두 가지죠. 일과 인간관계인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자부심, 자존감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 당사자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의 필수적인 요소 10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또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약을 먹는다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병을 이겨내려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는 무조건하고 약 먹어야 됩니다. 99%는 약 먹어야 됩니다. Thank you.